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아, 우리 김준성 자동차입니다. 네. 네. 김준성 연구원과 함께 파트장이시군요. 네, 메리츠 증권의 김준성 파트장과 함께 자동차 한번 뽀개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와 함께 아이오닉 타신 분입니다. 아시죠? 아이오닉 대박의 주인공들. 네. 네? 아이오닉. 아이오닉 쇼티지. 아이오닉 쇼티지야. 네. 지금 그때. 안 나오고 있어요. 아, 그때 생산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지금? 아이오닉 생산은 되는데 있습니다. 늦게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모비스에서 네. 그 모터 관련된 생산 설비 지연으로 네? 아, 모터 쇼티지. 예, 네. 예상했던 것보다 한 달 정도 양산이 좀 늦게 되고 있죠. 네, 네, 네. 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아이오닉도 아, 쇼티지에 두 분이 너무 기열하셨어. 수요가 너무 폭발하니까. 네. 자, 일단 우리 김준성 애널리스트와 함께 네. 일단 우리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실적도 나왔죠, 당연히. 실적 거의 다 왔고요. 네. 이제 뭐 한두 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제 커버리지 안에서는. 네. 아, 뭐가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제 커버에서는 넥센 타이어. 네. 타이어. 네, 아. 그 밖에는 네, 어제 한원 시스템까지 아. 웬만큼 대형주, 중대형주들은 다 나온 네.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런 개별 종목들도 관심이 있으나 어쨌든 대다수의 우리 투자는 현기차. 요거 어떻게 되냐 이거죠. 네. 조금 오래 쉬고 있어. 현차는 조금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들어. 한 석 달 쉬었나요 지금? 이제 1월 달에 때 이후로부터 네, 쉬어버렸는데. 작년 말부터 이제 올 초까지. 애플카 이슈로 활용 정점을 찍고 예. 한 3개월 정도 주가가 현대기아의 경우에는 등락은 있지만 멈춰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예.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시장의 이제 관심이 그리고 주도주가 세클리컬이나 뭐 경기 소비재 업종에서 되게 많은 시세가 나고 있는 반면에 뭐 어제 왔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기아차 같은 대형주들이 쉬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실적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뭐 투자나 네. 기술 진전, 협업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주가에는 굉장히 중요한 드라이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 맥락에서 오늘은 현대기아차와 업종 내 이제 주요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해석과 실적에 대한 전망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은 정의선 부회장 정의선 회장이 이제 미국에 갔었고 뭐 미국에서 증설을 할 것이냐 어떤 투자 발표가 있을 것이냐 네. 뭐 기대감들이 모아져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는 이제 모빌리티와 관련된 협업이 또 이제 발표된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 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품사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 네. 뭐 이런 얘기를 드려보면 괜찮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해주세요. 네. 네. 지금 아주 제일 이슈가 그 자동차 반도체인 거죠, 여전히. 네, 이제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 12월부터 굉장히 많은 글로벌 OEM들 거의 다죠. 네. 반도체 부족에 의해서 생산 차질을 이제 겪고 있었고요. 네. 극단적으로 포드 이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1분기에 반도체 부족으로 자신들의 사업 계획 대비 그 생산 차질 비율이 17%. 오, 그리고 100대 2분, 중에 17대 못 나온다는 얘기네. 네, 1분기가 그랬고 2분기는 이제 100대 중에 50%. 어허.
네, 그래서 2분기에 생산 로스가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이 70만 대에 달한다. 오. 그래서 이제 포드의 이 노출이 있는 부품사들 경우에는 좀 네. 비상이 떨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험상궂은 기사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현대기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거 이제 현대기아 차례가 곧 다가오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걱정들이 합리적으로 계속 제시가 되어 왔거든요. 근데 저는 보고서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제 판매 데이터 월간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두 분도 마찬가지지만 오늘까지 현대기아가 어떤 유의미한 양산 차질이 발생했다라는 뉴스를 접하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아산 공장, 울산 공장 섰다는 뉴스 있었죠. 이제 셧다운 한다라는 뉴스나 네. 아니면은 4월 말에 5월 첫째 주에 뭐 공장이 다 멈춘다. 뭐 이런 좀 무서운 기사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일단 4월 달 이제 2분기 실적의 첫 달이죠. 네. 사업 계획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판매 실적이 좋았죠. 네. 그리고 5월 달 들어서 이제 제가 알기로 현대기아는 뭐 비상시국이니 만큼 주간 단위로 이제 사업 계획, 그 운영 계획에 대한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의미한 판매 생산 중단이라는 것이 없어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이제 생산량 계획 자체가 조금은 틀리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생산이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계속해서 그럴 거다. 라고. 곧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계속해서 한 3, 4개월째 뉴스를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고 네. 판매 실적이 좋았고 그리고 그에 준거한 그 영업 실적, 영업이익이 어땠다 이건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네. 4월 달 판매 데이터도 사업 계획을 초과 달성하는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판매 점유율이 역대 두 번째로 10%를 상회하는 달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반도체 이슈는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드라인이라는 건 이 반도체 이슈가 발생한 이유가 예.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패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 이제 일시적인 이상한 쇼티지라고 보는 거죠. 예. 이 반도체 이슈는 현대기아차가 오더를 내리는 뭐 인피니언이나 NXP, 뭐 SD마이크로 같은 그 설계업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알고 계신 것처럼 UMC나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들의 문제죠. 그렇죠.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작년 코로나 시국을 저희가 돌이켜보면 네. 다들 집에 갇혀있다 보니 가전이 참 좋았습니다. 반면에 이동을 못하니까 자동차는 안 좋았죠. 그래서 이 UMC나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들은 이 40나노 공정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자동차와 가전에 나눠 쓰이게 됩니다. 네. 근데 이들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증설하고 투자하는 공정은 초미세 공정들이기 때문에 40나노 공정은 캐파가 제한되어 있었죠. 네. 근데 가전이 좋고 자동차가 안 좋으니 가전으로 이제 물량 조정이 들어갔었던 거고요. 네. 이제 작년 12월부터 자동차 회사들이 야, 우리 괜찮아. 우리 쪽으로 다시 돌려줘. 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공정 전환에 한 6개월 정도가 걸리니까 TSMC 같은 회사들은 6월 말부터는 상당한 정상화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반도체 쇼티지라는 이 이상한 쇼티지 문제는 네? 데드라인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라는 거죠. 기한부. 네. 얼마 안 남았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서 현대기아차가 물론 일정 부분에 차질이 있겠지만 그 생산 차질의 강도가 하루하루 우리가 지날수록 줄어든다. 기대할 예. 수 있는 생산 로스가 줄어든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거고 저는 그 맥락에서 2분기 실적도 현재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전달드리고 있는 거죠. 숫자로 본다면은 이제 뭐 다 계산드릴 수는 없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현대차 기준으로만 얘기를 드려보면 예. 1분기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1.66조 원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2분기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영업이익의 눈높이가 1.8조대에 이제 머물러 있죠. 예. 자, 1분기 대비 2분기를 그러면 이제 컨센을 넘어서 좋은 숫자가 나올 거냐 계산을 들어가 보면 자, 1분기 대비 2분기에 저는 이제 지난 5년 동안 현대차의 판매량이 성수기이기도 하고 영업일수도 많아서
한 12에서 13% 정도 볼륨이 많았던 것을 계속 봐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영향이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5월 남은 날짜들 그리고 6월 이 데드라인 이제 시한부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로스가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한 5에서 7% 정도 판매량은 QOQ로 늘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단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고차 가치 많이 올라간다고 보셨지만 네. 중고차 가치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지금 신차 가격도 올라가죠.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네. 자동차 판매 가격이요. 왜냐하면 수요가 계속 좋아지는데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공급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네. 초과 수요가 나오고 있고요. 이 초과 수요가 재고 축소, 재고 축소는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QOQ로 현대기아차의 단가도 인센티브도 줄어들고 공식 판가도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ASP는 한 2, 3% 정도 올라갈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네. 1분기 대비 2분기의 매출이 PQ가 합쳐져서 거의 하이싱글 정도 올라간다고 저는 보는 거죠. 하이싱글이라는 게 7, 8, 9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1.66조였던 1분기 실적에서 2분기를 볼 때 더 쌤해줄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작년 4분기 기말환율 1,090원에서 올해 1분기 기말환율 1,130원으로 예. 좀 이례적으로 40원의 약세가 이제 발현되면서 예. 이 외화 자산, 외화 부채로 들고 있는 판매보증 충당 부채의 평가 손실이 영업이익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아, 그거는 뭐예요? 판매보증? 이제 차를 팔 때마다 예. 이제 향후에 리콜이나 수리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차를 그걸 뭐 천만 이렇게 네. 잡아놓는군요. 네, 차값의 일정 부분을 이제 품질 비용으로 잡아놓는 거죠. 일종의 충당금이죠. 네, 모든 자동차 소비자 회사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비용을 계속 정립을 해서 이 부채 계정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달러로 잡혀 있는 경우에는 기말환율의 변동이 이제 우리 약세. 이제 1,090원에서 1,130원으로 올라갔을 때 워낙 약세일 경우에 늘어난다는 거죠. 네, 비용이 잡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 2분기로 갈 때 그런 일이 발생할 환율은 아닌 것으로 다들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추이도 그렇고요. 자, 요걸 배제하고 1분기의 베이스를 잡아본다면 우리 눈에 보였던 1.66조가 아니라 요거에 따른 비용을 제거한 숫자는 1.8조 초중반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매출이 한 하이싱글 늘어난다라고 보면은 일단 이제 영업이익도 그에 준 거에서 똑같이 늘어난다라고 본다면 네. 그러면 한 2조 정도의 숫자를 계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1.9조에서 네. 한 2조 정도 숫자를 계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매출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대당 이익 개선 이익률의 개선을 같이 감안해 본다면 알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난 3, 4개월 동안 반도체 이 쇼티지가 났대 이걸로 인해서 생산 차질, 판매 차질이 나올 거야.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봐온 숫자는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현재까지도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이 시국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쇼티지의 충격 강도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겠죠. 네, 그렇다면은 2분기 실적은 원만한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판가름을 내릴 수 있는 그 딴 시점은 6월 초, 7월 초에 월간 판매가 정말 나오고 나니 별거 없네. 4월처럼 걱정했는데 사업 계획을 초과 달성했네. 이런 확인이 이루어질 때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 하반기로 가면 네. 자 이제 반도체가 이제 원활하게 공급되기 시작하겠죠. 네. 동시에 수요는 지금 먼스온먼스로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코로나 영향이 적을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상반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자동차 회사가 생산이 타이트해졌는데 수요는 좋았기 때문에 이 초과 수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대기 계약 물량입니다. 이게 하반기에 얹어지게 되면 하반기에 자동차 수요는 엄청난 큐 폭발을 우리가 영위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네. 저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판매 지표로서의 펀더멘탈의 방향성은 네.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제가 계산한 숫자에서 바라봤을 때 현대차, 기아차의 밸류에이션이 7, 8배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PR? 네, PR 기준이요. 과거 15년 동안 현대기아차가 받아왔던 8, 9배의 밸류에이션보다도 일단 낮고 더불어서 제가 두 번째 포인트로 전달드릴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감이 발현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저처럼 매일매일 자동차를 보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1월 달에 애플카 이슈로 점프했었고 네. 그때는 분명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반영이 됐었죠. 근데 그 이후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컨센이 올라왔고 이 컨센서스의 우상향으로 이 밸류에이션은 이 애플카가 발현되기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애플카 같은 모빌리티에 대한 터치를 배제하고 나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이 네. 실적의 눈높이는 올라가고 있고 네. 반도체와 같은 우려 요인은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또한 낮아지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향후에 뭐 애플카가 될지 모르겠고 아니면 다른 모빌리티 콜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모빌리티와 연계된 기술의 진전 네. 그리고 협업의 진전 같은 것들이 새로운 밸류에이션의 상향 그리고 미래의 이제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서의 기대감 발현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주저할 게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제가 보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입장이라는 거죠. 모빌리티 콜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예. 지금 이제 올해 모빌리티 콜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자동차 회사들 주가가 경기가 회복되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예. 특히 좋았던 세 회사가 있죠. 역사적 신고가를 갔던 회사가 1월 달에 이제 애플카의 현대기아차, 2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 투자가 있었던 GM, 네. 그리고 3월 달에 파워데이를 열었던 폭스바겐. 예. 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저희가 지금 모빌리티라고 얘기하는 것은 테슬라라는 회사가 문을 연 이른바 로보택시에 근거한 제조가 아닌 서비스로 넘어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발현에 대한 예. 시장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거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근거를 제시하는 회사한테 예. 이제 시장이 가치 부여를 해왔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대할 만한 전개가 저는 충분히 이제 합당한 근거를 갖고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도 이제 3프로에 나와서 이 로보택시 비즈니스라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자동차 제조 인더스트리에서 창출 가능한 이익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걸 정량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이 필요하고 네.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네.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가 필요하고 이 디바이스가 다섯 단계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예. 그 다섯 단계의 기술 중에 첫 번째가 높은 에너지 공급 효율성을 확보한 전기차 플랫폼, 이제 전기 공급 장치인 거죠. 예. 두 번째가 융합 제어를 위한 아키텍처,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엣지 투 클라우드, 클라우드 투 엣지 컴퓨팅을 위한 FOTA, 네 번째가 차량용 AP를 설명하는 엣지 컴퓨팅, 예. 그리고 다섯 번째가 머신러닝을 설명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축해 나가면서 로보택시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친구가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 새로운 가치평가 프레임의 적용을 그렇죠. 받는 건데 예.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세 번째죠. 테슬라가 2018년에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작년 9월에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차가 올해 4월에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네. 코어 이피션시라는 것, 네, 이제 1kg의 무게를 1km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기 에너지량, 이게 가장 작은 숫자가 증명이 됐죠. 그래도 1단계를 완성을 했습니다. 가장 효율이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집중형 아키텍처, 네. 세 번째가 OTA인데 이것을 이제 올해 하반기에 완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내년에 AP, 내후년에 머신러닝인데 자, 우리가 투자자로서 그냥 애널리스트로서 이런 기술적 전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회사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섯 단계 중에 1단계를 완성한 회사도 기존 자동차 회사 중에선 폭스바겐 현대차밖에 없고 예. 그 다음이 2023년 상반기에 GM인 거죠. 그 다음은 25년 이후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진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도 굉장히 제한적인데 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실현해 나갈 경우에는 다른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 속에서 선반영할 수 있는 기재가 협업입니다. 네. 우리는 밖에서 외부자로서 이 진전을 한 단계 한 단계 시간이 걸리며 봐야 되지만 이 현대차나 아니면 폭스바겐에게 이런 차를 받아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전개하고 싶어하는 이제 회사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업체들이나 네. 그리고 공유 자동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 리프트 같은 회사들입니다. 예. 이 회사들이 협업을 하겠다라는 제시를 하게 되면 그 회사가 기술적 진전을 이뤄갈 거다라는 판단을
이 파트너 회사가 미리 판단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가 기대감을 더 높여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난달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현대차가 리프트와 계약을 합니다. 예. 계약의 내용은 구글에 쳐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네. 2023년부터 현대자동차가 리프트에게 자율주행 전기차인 이 디바이스를 로보택시로 제공해주기로 한 계약이다라는 거죠. 리프트라는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우버 다음에 네. 가장 그 큰 공유 자동차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이 급할까 리프트가 급할까를 생각해보면 사실 우버 리프트가 훨씬 더 급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두 회사가 합쳐서 연간 10조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전개하지 않은 빅테크 업체보다는 이미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면서 수조 원의 적자를 매년 내고 있는 그 원인이 운전자에 대한 그 지출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이제 큰 적자를 내고 있는 네. 우버 리프트가 자율주행 전기차 디바이스에 대한 니즈가 훨씬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렇기에 지난 수년 동안 자체적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매진해 왔었으나 이걸 포기합니다. 우버가 작년 12월, 리프트가 올해 3월에 자체 개발을 드랍하죠. 이거를 이제 토요타한테 팔고 오로라한테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자체 개발하는 걸 포기하고 네. 그냥 남의 것을 갖다 쓰는 게 빠르겠다라는 판단에서 전 세계 모든 OEM 중에 현대차랑 제일 먼저 로보택시를 2023년부터 제공해줘라는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계약인지도 나옵니까? 아니면 이제 계약했다고만 나옵니까? 네, 계약했다라는 보도만 나오고 물량에 대한 공유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리프트 입장에서는 현대랑 뭐 독점 계약이 아닌 이상은 2023년 봐서 뭐 애플카가 됐다 아니면 뭐 저 테슬라가 됐든 그 중에 제일 잘 만든 놈 걸로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구매자 입장이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바게닝 파워를 누가 가져가느냐 게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들은 이 스마트폰 하드웨어 제조 자체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지 않기 때문에 네. OS와 마켓이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애플과 구글이 기득권을 가져갔고 나머지 이제 하드웨어 제조 업체들은 대표적으로 폭스콘 영업 이익률 이제 로우 싱글 정도를 영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우리가 로보택시라고 부르고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전개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가장 어려운 게 이 디바이스 제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3년에 현대차가 자신이 밝혔던 작년 12월에 인베스터데이에서 얘기했던 이 디바이스 구축 완성 계획이 23년이고요. 그리고 23년에 이것을 완성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이후에 이 아까 말씀드린 5단계를 완성하는 두 번째 회사다.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리프트 같이 수조 원의 적자를 내고 절박한 회사가 가장 먼저 계약한 회사가 현대차이고 네. 저도 질문하신 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 차를 아이오닉 5를 공급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올해 나오는 아이오닉 5는 그냥 말 그대로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전기차입니다. 네. 내년에 나오는 아이오닉 5, 내년 모델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완성되는 FOTA와 아키텍처가 구축이 돼서 들어가겠죠. 내후년에 나오는 아이오닉 5는 내년에 등장하는 차량용 AP가 들어간 네. 자, 차에 AP가 있는 경우는 전 세계 없습니다. 우리가 PC에 CPU가 있고 모바일 폰에 AP가 있죠. 중앙 제어 장치. 네네. 이게 있는 자동차는 테슬라밖에 없죠, 지금. 네. 그것이 이제 내년에 들어가서 장착되기 때문에 계획대로라면 네. 23년에는 이제 이 AP가 들어간 아이오닉 5가 들어갈 거고요. 네. 이런 차들이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럼 저도 궁금한 거죠. 얼마나 들어갈까? 그리고 어디서 공급할까?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현대차는 단순히 디바이스 공급자로서 돈을 버는 것일까? 아니면 리프트는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드라이버에 대한 커미션이 30%지만 네.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50%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비용인 건데 이거를 줄이는 목적으로 이 디바이스를 매수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 축소에 대한 일부를 서비스 차지로서 운전자를 대신한 로보택시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현대기아차한테 제공하는 것이 현대기아차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차값 외에 네. 서비스 비용을 차지할 수 있다. 운전자에게 차지하던 비용을 이 로보택시의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것, 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로보택시 비즈니스 중에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리프트가 미국에서 한 100만 대 정도 플릿을 돌리고 있는데 매출이 이제 마일당 2달러, 원가가 지금 3달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1.5달러 정도가 운전자에 대한 페이먼트로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0.5달러로 줄일 수 있다. 아니면 0.2달러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1불 이상의 이제 이 비용 절감 또는 네. 이익 개선이 나오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드라이버에게 나가던 것들을 이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디바이스 제공자랑 쉐어하는 것이 디바이스를 공급하는 것, 디바이스를 기술적으로 구축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술 장벽이 기술적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네. 협상해서 바게닝 파워를 갖고 있는 쪽에서 좀 더 높은 쉐어를 이익에서 챙겨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네. 그것이 테슬라가 얘기하고 있고 폭스바겐이 얘기하고 있고 현대차가 구상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제조에서 서비스로 가는 것.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 발표 얘기하시면서도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는 그 전후에서 어떤 투자 발표가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미국에 지난달 말에 다녀오고 미국에서의 전기차 증설 투자에 대한 그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물론 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기대값일 뿐이지만요. 예. 근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생산 거점에 이제 확보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었고 이제 작년부터 유럽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유럽에서 현지 양산을 시작했고 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전기차 부양 정책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현지에서 전기차 양산 거점을 짓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네. 그 안에서 그런 발표가 5월에 나올 수 있다면 조만간 나올 수 있다면 그것도 시점이 정상회담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럴 가능성을 놓고 기사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 발표 안에 얼마나 많은 전기차가 지어질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기차가 지어지는 그 가운데서 리프트나 그리고 지난 애플카 이슈 때 현대차가 공시를 냈었죠. 네. 우리는 다양한 업체들과 자율주행 전기차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또 다른 다양한 업체들 사실은 우버랑도 이미 계약을 했거든요. 네. 우버와의 계약은 로보택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플릿 공급 계약 전기차 플릿 공급 계약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급하기 위한 그 증설 계획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모빌리티에 대한 터치이기 때문에 네. 랩업을 드려본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대차의 우려 요인은 계속 하루하루 지날수록 내려가고 있고 그렇기에 지금도 월간 판매와 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 우려가 줄어듦과 영업지표가 좋은 것에 따른 실적의 눈높이는 올라가고 있고 밸류에이션은 내려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과거의 평균보다도 우리가 제조로 봤던 가치평가 예. 프레임보다도 낮은 수준인데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면 네. 주저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네. 원래 애널리스트의 용어 중에 주저할 이유가 있습니까라는 게 가장 센 용어예요. 아, 그래요? 네. 아주 매수 타이밍이 적절하다. 이거보다 훨씬 더 더 센 용어거든요. 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네. 완화해서 말씀드리면 분석하는 입장 그리고 이제 조언을 드리는 입장에서 네. 조언 드리기 되게 편하다라는 거죠. 네. 네,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은 네. 나올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회사도 얘기해 왔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적어지고 있다는 게 팩트고 그것에 데드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봤을 때 네. 실적에 대한 기대치와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갈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분들께 이제 현대기아차에 대한 그 투자 의견 추천 의견을 드리는 게 제 스스로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굉장히 그 강한 의견이에요. 그러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이제 수순이에요. 네. 기아 현대 이제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현대 현차에 대한 쭉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기아 자동차도 나머지 부분은 현대차, 현대 기아차의 어떤 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현대 기아는 같은 맥락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네. 이제 어떤 발표가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단기 수익률은 다를 수 단기 주가 수익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방향성 자체는 똑같은 거다라고 이제 중기로 봤을 때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장기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현재 현대차 그룹의 모빌리티 투자를
대부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현대차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정의선 회장, 정몽구 회장, 명예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현대차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 현대차에게 좀 더 유리한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시간이 많지 않은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면 지금까지 네. 현대차와 기아차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에서 볼 때는 정말 우리나라 뭐 다 그냥 잡아먹고 있는 회사고 좋은 차도 잘 만들고 제네시스 뭐 이렇게 좋은 차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어쨌든 주요 매출이나 뭐 큰 비중 훨씬 더 외국이 클 테니까 외국에서 현대차를 냉정하게 바라보자면 뭐 독삼사는 아니고 일본차랑 비슷하게 잘 만드는 그냥 일본차랑 비슷한 회사 정도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가격 메리트 있고 뭐 나쁘지 않게 만드는 것 같고 품질 괜찮. 그러니까 외국에서 입장에서 볼 때 말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전기차라는 뭐 시대가 좀 바뀌는데 뭐 아이오닉을 만들었지만 예를 들어 뭐 중국의 BYD에서 만든 전기차나 뭐 한 이런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각이랑 현대차가 더 비교 우위에 있을까 외국에서 볼 때 우리 볼 때는 뭐 아이오닉이 훨씬 더 난 차지만. 그런 차이가 뭐 있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각과 세계의 지각이 이제는 거의 같습니까? 대칭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네.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공개된 숫자를 갖고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비교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저희가 한 30년 동안 그렇게 봐왔죠. 한국은 일본 자동차 회사의 이제 카피캣이거나 아니면 따라가야 되는 네. 경쟁 업체. 그래서 일본과의 비교가 굉장히 주요했고 실제로 과거 2000년대 초반을 보면은 이제 원엔 환율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이 주가 드라이버로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자동차 입장에서도 한국 자동차 회사의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고 네. 일본 자동차 회사의 점유율은 하향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모빌리티의 전개를 위해서 그 시작점이 되는 전기차에 있어서도 지금 네, 일본 업체들과 저희의 격차는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용하죠, 거기.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네. 일본 업체보다는 저희가 상당한 이제 비교 우위 그리고 업사이드 포텐셜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네. 저 시간이 저희가 한 5분밖에 안 남아서 네. 지금 준비해온 이슈 중에 부품사 모비스 만도 그죠? 아 맞아요. 그것도 물어보신 분 많은데 왜냐하면 은근히 이게 변동성이 있었거든.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네. 이제 테슬라 얘기도 나누고 네. 부품사 얘기도 하나하나 뎁스 있게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짤막하게 네.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좋아하고 있는 부품사는 현대 위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좋아했던 만도였잖아요. 만도도 이제 그 뒤이어서 좋아하고 있고요. 네. 제가 현재 조금 보수적 투자 의견을 갖고 있는 회사는 현대 모비스. 그래요? 그리고 한온 시스템 네. 그리고 타이어 업종입니다. 보수적인 시각이네. 네. 그래서 하나씩 짤막하게 한 줄. 네네네. 한 줄씩만. 그러면 이제 현대 위아라는 회사의 본질적인 그 이제 영업의 목적에는 예. 저는 현대 기아차가 공장을 지을 때 공장을 그리고 운영할 때 필요한 기계 제품을 납품하는 독점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아가. 네. 그래서 현대 위아의 경우에 가장 좋았던 시기가 10년 전 차화정이라고 불렸던 자동차가 엄청나게 증설을 많이 했던 시점에 그렇죠. 증설을 계속하니까 기계 납품이 계속 늘고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던 주가도 네. 엄청나게 좋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부품사예요? 부품사이자 기계 업체죠. 장비. 네. 근데 이제 지난 10년 동안 현대기아차가 판매가 경쟁력을 잃고 주춤하고 내려오면서 증설이 없었기 때문에 위아의 기계 사업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죠. 근데 지금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위아의 기계 실적은 4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어허. 수주를 보면 6년 만에 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턴이 나온 이유는 전기차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전기차와 관련된 생산 설비 요구가 늘어났었기 네. 때문이죠. 네. 자,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미국에서의 증설이 됐건 예. 유럽에서든 어디서든 전기차와 관련된 현대기아차의 그 캐파 투자 이제 설비 투자 사이클이 열릴 거다라고 보고요. 예. 이 방향이 이어진다면
마치 작년에 만도가 그랬듯이 예. 제가 만도를 좋아했던 이유는 에이다스는 아니었거든요. 에이다스는 원래 계속 좋았고 중국이 3년째 적자였는데 그 얘기하셨죠. 네, 이 중국이 구조조정을 마쳤고 예. 테슬라 현지 공장이 가동이 되며 매출이 늘어나고 중국 시장이 턴어라운드를 하면 예. 엄청난 이익의 레벨업, 주가의 레벨업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 것이 이제 저희의 콜이었습니다. 예. 실제로 좋았고요. 지금 위아가 똑같다고 봅니다. 4년째 기계가 적자였는데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와 관련된 설비 투자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예. 관련된 설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위아가 수주가 지금 돌아섰고 6년 만에 여기서 매출이 올라가면서 네. 기계의 턴어라운드 이익의 레벨업 주가의 레벨업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보고 있는 현재 위아의 모습이고요. 코앞으로 큰일 났네. 네. 그리고 만도도 계속 좋아하는데 네. 이제 레벨업을 본다면 저는 하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한번 레벨업이 올라왔었고 예. 여기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현대기아가 아닌 다른 회사 쪽에서도 영향이 있으면서 지금 이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제 다음 레벨업은 올해 이제 하반기에 테슬라의 이제 기가 베를린 그리고 기가 텍사스가 올라가면서 그 공장들에 대한 공급 확장과 매출 증가 그리고 더불어서 만도가 공급하고 있는 에이다스 제품이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게 DCU-10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 말에 DCU-15으로 바뀌면서 이제 뭐 매출의 레벨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네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위아가 이제 올해 중순에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관련된 증설과 투자 발표가 나오면서 네. 실적의 레벨업이 보여질 거다라고 본다면 뒤이어서 이제 하반기 만도 네 바톤 터치를 할 친구는 만도로 보고 있고요. 네. 모비스는 이제 제가 절대 주가가 빠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보통 모비스라는 기업의 주가의 잣대가 현대기아차입니다. 네. 매출의 95%가 현대기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현대기아가 좋아 모비스가 좋아 이런 롱숏 개념에서의 투자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는데 지금 일단은 현대기아차는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비스는 내려가고 있죠. 실적의 방향이 이제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고요. 예. 더불어서 이제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현대기아차는 25년에 대한 수익성 개선 가이던스 타겟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거예요. 자 모비스는 동타이밍에 비용 가이던스를 제시합니다. 네. 자 지난 10년 동안 현대 모비스의 매출이 두 배 늘었습니다. 근데 이익은 멈춰 있었습니다. 이유는 R&D 비용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R&D 비용을 늘리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죠. 근데 자 이제 10년 동안 매출이 두 배 늘는데 이익이 멈춰 있을 정도로 R&D 비용을 한 2-3천억에서 연에 2-3천억에서 연에 1조로 늘렸으면 이 과실을 주주에게 돌려줄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만 모비스가 제시한 25년 목표는 1조로 늘어난 이 R&D 비용이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500억씩 늘어날 겁니다. 더 는다는 거죠?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단기 실적의 방향성도 현대기아가 우상향하고 있고 모비스는 우하향한 상황인데 장기 비전에 대한 부분도 현대기아와 모비스가 다르게 이쪽은 수익 개선, 이쪽은 비용 증가를 주고 있다면 현재 모비스가 현대기아보다 프리미엄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관성이라고 봅니다. 지난 5-6년 동안은 현대기아의 이익이 내리막길을 가는 동안 네? 모비스가 AS를 그래요. 통해 안정적 실적을 내왔기 때문에 네. 모비스가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 정당했지만 지금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터치 그리고 네. 실적의 방향성 단기 장기에서 현대기아가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이 밸류에이션에 뒤바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모비스를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있죠. 그 외에도 사실은 타이어 업체들 한원 시스템 다 여쭤봐야 되는데 네. 지금 시장이 막 네. 열리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제가 전화 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아 예. 네. 전화 받으세요. 정 프로가 뭐 관심 있으니까 유일한 악재가 터졌다고 위아 얘기 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 진짜 설명이 좋으시네. 네. 네? 아 사실 메르츠 위크 진짜. 야 나는 진짜 오늘 정말 좋은데. 네. 자 자동차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아 네.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좀 보내드리고 네. 바로 염승환 부장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메르시 증권의 김준성 파트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